네, 이번 주 5분 픽 시간에는 요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 서울시청 앞에 주민들이 몰려 나와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상하 허가를 질질 끌면서 안 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그리고 이제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뭐 이런 데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한 기자. 네. 이 잠실 주공 5단지는 지금 문제가 뭐죠 지금? 네, 잠실 주공 5단지는 뭐 서울 강남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재건축으로 몇 층까지를 지을 것이냐를 놓고 서울시와 한동안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에 주민들이 원하던 대로 50층 재건축 허가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서울시는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을 만들라는 조건을 붙였었고, 조합 측도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정해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6월인데 그 후 10개월이 되도록 서울시가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 이것이 조합 측 주장입니다. 건축 심의는 뭐 매달 거의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월 동안 심의를 안 했다. 이건 뭐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입장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또 혹시 그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요즘 들어서 이제 재건축 사업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뭔가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서울시는 신중하게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고의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이전 문제로 교육 환경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공식 입장과 달리 박원순 시장이 잇따라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재건축으로 짓는 고층 아파트를 개미구멍 같다라고 묘사를 한다거나 이것이 서울시의 미래고 행복한 삶이냐라고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달 새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고 있는 것이 개발보다 재생을 중시하는 박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개미구멍 같다. 좀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자, 재건축은 이제 시간이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면 결국은 뭐 집값도 좀 떨어지고 주민들은 더 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전용 82제곱미터 실거래가가 작년 8월에 비해서 2억 7천만 원 정도 떨어졌고요.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3억 6천만 원 정도가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가격이 더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바람에 세금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등 강남 4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는 1.44%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일반 아파트가 0.41% 하락한 것에 비해 낙폭이 3배가량 큰 것인데요. 이는 9.13 대책 이전에 급등한 가격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대출 규제나 세금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재적 성격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는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뭐 재건축 아파트가 그동안 어떤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는 뭐 사실 맞는 얘기죠. 뭐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인허가를 선뜻 내주기 좀 어려운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묶어만 두면 나중에 혹시 뭐 부작용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 순환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이 사업들을 전부 꽁꽁 묶어버리면 결국에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후 주택 문제는 특히 아파트에서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시장 수요라는 것들은 결국 신축 아파트 수요에 지금 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기에는 재건축 상황을 좀 빨리 재건축 진행 자체를 좀 빨리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한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서울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사실 뭐 재건축 시장은 이미 2중, 3중 규제를 받고 있죠. 뭐 초과이익 환수제, 또 안전진단 강화, 뭐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뭐 이런 규제들 때문에 사실 좀 수익성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유재산권까지 이제 과도하게 침해당한다 보니까 뭐 열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결국 집값 안정도 좋지만 긴 안목으로 주택시장의 어떤 정상화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정책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